지금 산기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. 아이고, 여기 깨밭을 전부 다 베고 나니까요. 이제 캄캄해. 7시간 넘으니까 캄캄해지네요. 이제 깨밭을 전부 비고 나니까 이 사방에서 심지도 않은 호박이 굴러다녀요. 깨밭을 전부 비었잖아. 이게 비고 난 깨밭에가 이렇게 호박이 6덩이나 나왔어요. 깨밭 사이로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염소똥을 같이 뿌려줬더니 염소똥이 이렇게 똥송이가 호박씨가 그대로 배설돼가지고 죽지 않고 배설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봐요. 이게 아이고 호박이 이렇게 실한 호박이 아주 잘 호박이 4개 호박이 6개가 열렸더라고요. 여기도 호박이 여기도 호박이 사방에 깨를 베고 난 자리에 이렇게 호박이 많이 열렸어요. 이게 깨를 다 비었어요. 지금 깨를 털고 있는 중인데요. 아이고 세상에. 깨를 베고 나니까 호박이 6덩이 나오네요. 큰 호박이. 잘 익은 호박하고 5덩이하고 파란 호박 한 덩이에서 6덩이가 나왔어요. 아이고 이제 해가 다 저물어요. 엽서도 다 들어갔고 오늘 저녁 기도가 집에서 송편 빚느라고 너무 늦어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요. 내 기도 끝나기를 기다려서 지금 같이 가는 중이에요. 해가 이제 다 어두워지니까 이거 좀 봐요. 다 어두워지죠. 깜깜해요 이제 바닥도. 아이고 참. 저 이제는 이제 고구마 밭에 물 주느라고 요새 시간이 없어요. 이제는 고구마 밭 이제 다음 추수는 이제 고구마기 때문에 고구마 밑이 좀 잘 들으라고 계속 남편이 물을 주고 나는 이제 6일 비료를 마지막 고구마 밭은 한 번만 비료 주면 돼요. 심을 때 한번 주고 심을 때 이렇게 퇴비를 묻어줬다가 모종 심고 꺾어 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전에 저기 유기질 비료를 조금씩 주고 물 주고 요새 가뭄으로 고구마가 작황이 안 좋은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. 캐보니까 나쁘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고구마에다가 물도 좀 주고 유기질 비료도 주려고 그래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배추도 심었고 김장배추 다 심어놨고 이제 봄동 심으면 되겠죠. 봄동하고 마늘 내년에 먹을 마늘하고 양파 모종 심으면 돼요. 캐고 또 심고 바빠요. 집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. 이제 끝나겠어요. 끝납니다.